모두들 터라입니다. 일단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하면 아마존이죠.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이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런칭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존도 웹툰을 했다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런 은행 저런 어디에서 다 웹툰을 한 번씩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느낌으로 보시기에 너무 거대한 기업이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왜 몰랐냐? 일본에서 시작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아마존 플립2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에 웹브라우저에서 감상이 가능한데 아마존 플립2, 네. 그러니까 플립이라고 하면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그 플립2이라는 그런 이름의 네. 맞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새로 만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화? 스크롤 만화. 새로 스크롤 만화에서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 형식의 특징을 가지고 가가지고 명명을 자꾸 하고 있죠 사람들이. 네. 근데 네. 플립이면 손가락에 플립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럼 플릭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 왜 플립이라고 했지? 그래서 일단 런칭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꽤 많이 가 있습니다. 네네네. 나의 어준, 이게 전한 스워드 버스터즈, 달고나 일기 뭐 이런 작품들이 일단 독점작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 이제 한국 작가님의 작품이군요. 네. 그리고 아도니스, 허니블러드 같은 유명작들도 비독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허니블러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천재적인 이나라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도 많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존에서는 일본 작품을 포함해서 인기 타이틀을 늘려나갈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일본 작품이 웹툰을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명시를 안 해놨어요. 아직. 그러니까 어떤 게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현지에서 독자였던 분들이 또다시 새로 웹툰을 만드는 것들을 올리겠다는 얘기인지. 네. 합니다만. 그리고 일단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회차를 감상하고 23시간이 지나면 네. 24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다음 회차를 감상할 수 있고 네네. 구매해서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이거 뭐 우리에게 익숙한 시스템이죠. 네. 기다리면 무료인 시스템. 그리고 킨들 만화 카테고리 또는 킨들 만화 스토어에서 플립툰 탭이 따로 있어요. 아 킨들까지 갈 수밖에 없죠. 아마존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면에 나와 있는 서비스라기보단 킨들이라는 아마존 킨들이라는 거대한 이북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스크롤 만화 플랫폼 그렇죠. 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존은 쇼핑몰 아니었어요. 그러시는데 아마존을 쇼핑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 너무 좁은 얘기입니다. 우주에도 가고요. 예, 우주에도 가고 별걸 다 하는 기업이에요. 인터넷도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거의 모든 종류의 회사들이 AWS 웹서비스를 쓰고 있고 네. 아, 절반 정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맞아.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아마존의 일부만을 얘기하고 어디 출신이야 정도로 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걸로 돈을 번 건 사실인데 지금 아마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그죠. 네. 이현수 대표님께서 아마존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인터넷 전자서점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 아마존이 웹툰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몰랐고. 근데 왜 몰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아마존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출발이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존급 되면 뭐 신작 듣도보도 못한 신작들이 쫙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이 따위만 해가지고 쫙 한번 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한 건데 원기옥급을 기대했는데 약간 크리링의 약간 기원참? 예, 그런 느낌의 아 기원참 자세는 같은데 조기탄 예, 약간 다른 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아깝다. 예, 그래서 일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지금 뭐 2위, 3위 하는 OTT인데 네. 여기가 되게 처음에는 고전했어요. 똑같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넷플릭스가 처음 나오고 후발주자로 나온 게 이제 아마존 프라임. 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볼 게 없잖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거밖에 안 봤어요. 그 뭐죠? 히어로 잡는 거. 아, 그거는 최근에 나온 거고. 그 이후부터 봤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뭐죠? 이게 뭐지? 더 보이즈 때문에 결제이고 더 보이즈 끝나고 결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0년대에 Man in the High Castle, 높은 성 위의 사나이라는 그 작품이 나오고 나서 네네네. 아마존 2위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나올 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나오기 전에는 약간 간복이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리지널이 날 때 다시 한번 이 소식을 들고 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은 일본어 서비스를 시작한 거는 방금 이현석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미 유저들이 있다면 이쪽으로 유입시키는 것도 쉽겠다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니 왜 한국이 웹툰 강국이고 또 제 처음 한 곳이고 노하우도 많고 작가도 많은데 왜 일본에서 열었을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약간은 좀 빈도가 상하는 걸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런 거랑 같아요. 종주국보다는 제일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한다. 근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강세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은 애초에 한국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선택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라고 생각하게 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되면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진출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네이버랑 카카오가 버티고 있는데 아마존에 들어오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있죠. 일본에서 하면서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을 한국 작가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도 그 안에서 생긴 어떤 도출해낸 중간 접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리지널 작품이 나올 때쯤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도 오리지널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만 계시면 제가 이제 또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가가지고 술 먹을 때 야 니네 아마존에서 웹툰 시작한 거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다섯 명 중에 한 세 명이 모른다면 근데 나머지 알고 있는 한 명은 웹툰 스쿨 크루야.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세요. 이런 게 있구나. 네.